근데 저기 음식은 언제 나오는데? 네? 얼마나 걸리는데 음식 시간? 음식 나오는 시간? 이제 밥하고 바로 다 나오는 대로 그냥 청소 쫙 드릴게요. 마가 많이 뜰 것 같은데. 자자 난리 났어 난리 나. 난리 났어요. 그러니까 편하게 소리라도 안 내면 또 그럼 취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를 거 아니야. 지금 술을 달래요. 술 달라고 했는데 안 들렸어요. 지금 못 들었어요. 그때 네. 드렸어야 되는데. 하나하나 나오는 걸 바꿔서 세 개를 한꺼번에 준비하고 있느라고 좀 바빠졌어요. 자자 수육 수육. 기름을 한 바퀴 두르면 돼. 아 정말요? 우리가 아는 수육의 레시피가 아닙니다. 저 수육은 제가 전에 알려드린 라면 냄비 수육. 라면 냄비 하나면 20분이 완성되는 수육이거든요. 보통 큰 냄비에 하는 레시피는 많은데 저걸 좀 쉽게 하고 싶어서 라면 냄비를 바꿨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셨어요. 그렇죠. 냄비 수육. 네, 물 없이. 아, 무슨. 근데 수육을 튀긴다고요? 그렇게 지금 뚜껑 닫아놓고요. 바로 지금 갈치 들어갑니다. 야 진짜 귀한 제주 은갈치. 인생 최초의 28,000원짜리 갈치. 저는 그냥 일반 갈치를 사도 25cm 정도 잘라달라고 그래요. 그러면 식당에서 먹는 기분을 내게 해줘요. 아 근사하게 근사하게. 귀한 시가 엄청 비싼 갈치. 어 정도 두께 칼치면 이거 튀기고 지지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. 우와. 자 갈치. 자 이번에 갈치입니다. 아우 소금만 들어도 맛있다. 아 이 갈치 한번 구워주시면 손님들이 와 하실 거예요. 기억에 남는 요리가 될 수 있어요. 자 지금 수육과 갈치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된장찌개 3구. 이거 그냥 없어의 주방 같아. 말 한마디 없이 그냥. 지금 세 가지 한꺼번에 나오려면 와, 말할 시간이 없더라고. 아 근데 맛있겠다. 아니 세 가지 요리를 한 번에. 지금 저 정신없이 하는 정신없어 지금. 아 수육 나 이거 궁금해 수육. 어우 맛있겠다. 야, 이게 진짜 맛있겠다. 아 식감 난리 나겠다. 와 삼겹살 기름만으로 튀기듯이 익혀내면은 수육이라기보다는 약간 바베큐 맛도 나고. 아 바베큐 수육. 바삭바삭하다 안에는 또 촉촉하고. 그렇지 그렇죠. 아. 유수 형 냄비 수육을 검색하세요. 여기서 하겠습니다. 여기서. 저기는 못하면서 여기서 못하면서 못한 한해 오셨구나. 여기서 내가 하나 못했다고. 마늘 소금만 넣으시면 돼요. 마늘 소금. 자자자자 드셨습니다. 자 고맙습니다. 아 근데 잘 구워졌다. 에이, 진짜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와, 아니. 지금 뭐, 정신이 없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. 아이고, 어떡해. 땀 뻘뻘 흘리시겠다. 와, 대단합니다. 와. 그러니까 저기, 폰스토랑, 그거 찍는 날에는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겠네? 네? 네, 찍는 주 자체를 거의 요리만 해야 돼, 일주일 내내. 내가 저기 요리사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. 네. 안 들어와, 지금 안 들어와. 내가 만든 음식이 상대방이 먹고 맛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제일 보람되지 않나. 네. 두 개 안 돼. 선생님한테 맛있는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엄청 요리에 가 있었어. 잠시만요, 선생님. 와. 선생님, 잠시만요. 뭐예요? 이거는 뭐야? 황성어 젓갈까지. 황성어 너무 맛있는데. 황성어 젓갈. 황성어 젓갈을 직접 담그신 거예요? 그렇죠.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시판으로 쓰시면 비릴 거예요. 시판을 사셔가지고 6개월이라도 묵히면은 그 뼈까지 야들야들해 시가 오거든요. 그때 하시면 맛있어요. 생 황성어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. 야, 저거 봐봐. 저 정성이잖아. 된장 넣고. 야 근데 자박자박이다 진짜. 된장찌개 끓이시다가 써진다 싶으면 양파를 넣으시거나 설탕을 반 숟갈 넣으시면 잡혀요. 단맛으로. 와 너무 비싼 모시조개. 모시조개 국물이 맛있지. 네 맛이 되게 세련돼요. 야 저 귀한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.
모시송은 좀 나중에 넣으세요. 그래야 살이 쪼그라들지가 않아요. 밥하고 바로 다 나오는 대로 그냥 선생님 쫙 드릴게요. 오케이. 절수 이쁘다. 야, 빛깔 보소. 색깔 보소. 우와. 맛있겠다. 입맛에 맞게 드려야죠. 와, 나 바베큐 수육. 저렇게 하면 쉬워요. 우와, 우와 대박. 오, 맛있겠다. 됐다, 됐다. 됐다. 잘 익었어요. 마늘 기름에다가 거의 튀기듯이 익힌 거라서. 아우, 맛있겠다. 그래서 수육처럼 보이는데 겉은 바삭하구나. 바삭바삭까지 익혀서. 우와. 오시조개 된장찌개. 오.